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용사 꼬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우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에 많이 쓰이죠? 그렇죠, 바로 결과보에 많이 쓰입니다. 예, 이것 오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돈이 충분하니? 충분한, 꼬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죠?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 충분하니? 아니니?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钱 够不够? 한번 더. 钱 够不够? 그렇죠. 돈이 충분하니? 不够. 충분하지 않니? 이런 식 표현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钱 够不够?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 충분히 먹었니? 충분히 먹었니? 우리 사전에 보시면 아마 이 꼬우는 부사적 용법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사적 용법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상황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형용사들은 상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어딜까요? 먹었다 앞에 오겠죠. 그래서 너는 니 go 그 다음에 치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먹었니니까는 뭡니까? 과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러 붙이고 그 다음에 마 붙이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go 치러마 한번 더. 니 go 치러마. 그렇죠. 자,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하죠? 나 충분히 먹었어. 자, 뒤에 보실까요? 나 충분히 먹었어.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먹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꼬우하다, 그래,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위치는 어디입니까? 꼬우의 위치는 치 뒤에서 결과보, 바로 그 먹은 결과가 어떻다? 꼬우하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셔야죠. 我吃够了. 한번 더. 我吃够了. 그렇죠. 이렇게 내가 충분히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못 먹었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결과보의 부정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我还没吃够. 한번 더. 我还没吃够. 그렇습니다. 이 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我没吃够.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손이 닿지 않으니 너가 좀 도와줘. 닿다. 이럴 때는 바로 동사 뜻입니다. 형용사일 때는 충분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동사일 때는 뭐뭐에 닿다. 요런 식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 위에 책. 뭐죠? 슈지아 쌍더 슈. 그 다음에 손이 닿지 않는다. 꼬부자오. 네가 좀 도와줘. 갑니다. 읽어볼까요? 슈지아 쌍더 슈. 워 꼬부자오. 你帮我一下，한번더슈자상더슈我够不着，你帮我一下，느낌 오시죠? 이런 식으로 가능보에 불가능을 써가지고 꼬부자오 이래가지고 닿지 않는다. 그러면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꼬더자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꼬우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 닿다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손이 닿으니 안 도와줘도 돼. 무슨 말이죠? 손이 닿을 수 있으니 돕지 않아도 돼. 바로 뭡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건 꼬부자오는 닿을 수 없다라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긍정을 하면은 그렇죠. 꼬더자오. 느낌 오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꼬더자오 不用帮我. 한번 더. 꼬더자오 不用帮我.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요리는 나는 이미 질렸어. 꼬우는 충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요. 바로 실증나다, 질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바로 결과보로 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요리는 나는 이미 질렸어. 어떻게 질린 겁니까? 먹는데 질렸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吃够了 이런 식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읽어볼까요? 这道菜我已经吃够了. 이렇게 하면, 이 요리는 나는 이미 吃够了. 질렸어. 이 형태의 문장 우리 방금 봤죠? 我吃够了. 충분히 먹었어. 그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먹었다도 되고 혹은 이것처럼 실증이 나다 질렸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这道菜我已经吃过了. 한 번 더. 这道菜我已经吃过了.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돈이 충분하니? 그렇죠. 钱 够不够? 한 번 더. 钱 够不够?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너 충분히 먹었니? 그렇죠. 你够吃了吗? 한 번 더. 你够吃了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 충분히 먹었어. 그렇죠. 我吃够了. 한 번 더. 我吃够了.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 충분히 먹지 못했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我还没吃够. 한 번 더. 我还没吃够. 还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我没吃够. 한 번 더. 我没吃够.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책장 위에 손이 닿지 않으니 너가 좀 도와줘.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书架上的书我够不着你帮我一下. 한 번 더. 书架上的书我够不着你帮我一下.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손이 닿으니 안 도와줘도 돼. 我够得着不用帮我我够得着不用帮我. 계속 갑니다. 이 요리는 나는 이미 질렸어. 그렇죠. 这道菜我已经吃够了. 한 번 더. 这道菜我已经吃够了. 좋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뜻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재재.